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C 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고요. 코드번호 000660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시죠. 다른 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가 8%나 올라간다. 어제 진짜 완전 뭐랄까 속된 말로 지를 뻔했습니다. 저도 쫄려가지고 시장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잠깐 좋았다 말았다고 했어요. 자, 어제 11시 50분까지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척 하다가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다 완전 꼬라박았습니다. 이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좀 볼게요. 어제 움직임들 보면은 11시 50분 30분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그 이후로 쭉 떨어뜨렸죠. 쭉 떨어뜨렸어요. 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였으면 괜찮을 건데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씨, 차이 실험 매물 나오는 거면 어떡하지? 지릴 뻔했죠. 완전 진짜 걱정을 엄청나게 했죠. 쫄려가지고. 근데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나온 이유들이 있어요. 나온 이유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제가 이전에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좀 조정을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스닥은 조정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삼성전자도 한파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돼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일본도 지진 때문에 날리고 반도체 생산이 좀 애매한 좀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유일하게 이런 것도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DRAM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밖에 투자 그 해피처가 없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때 좀 올라가긴 했죠. 이거 올라가고 말까? 설마 이게 이 정도 이슈가 이거 올라가고 말까? 앞으로 DRAM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답이 없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면 오늘 좀 이탈 나왔으면 진짜 아찔하죠. 60일선에서 다시 잡을 뻔했어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발등에 불은 끈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 어제 우리 하락한 이유들 삼성전자 브리핑으로 시장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보신 분들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FOMC 발언에 회의록 발언에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유동성 정책 유지할 겁니다. 금리 인상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유동성 정책 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이 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냐? 뭐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가가 오르는 것에 얼마 정도 용인할 거냐? 글쎄요, 뭐,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 떡락이 나온 거죠. 완전 폭락을 했죠. 폭락이 나고, 그 다음 새벽에, 우리 장이 끝나고 새벽이죠? 새벽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어요. 파월에서 또 얘기를 하죠. 아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10년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고, 뭐 물가가 상승해서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물가 오르는 거 일시적인 거야. 채권 만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FOMC가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압박을 받을 정도까지는 지금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봐. 3년.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 연도 말에 내년 중순에 금리 인상 그때 적어도 하는 거 아니었어? 경기 회복 그렇게 좀 되는 거 아니었나? 3년? 시간 많이 남았네. 그러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약간 이해하기 쉽죠. 안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도.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회복을 했다. 회복을 했다. 좀 이게 시장이 추세가 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이제 최근에 좀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도 오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오늘 수급도 무난하게 좀 이제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죽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제 시장이 좀 폭락이 나오면서 저점이 어딘가 이제 그런 것들,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지는데 이 정도 버티는구나, 그런 것들 단기 저점을 좀 확인을 한 거죠.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이제 불안하셨고 저 또한 불안했지만 좀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투자의 판단이 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평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평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평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이게 통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